채널 빵? 채널, 채널 빵? 보인다. 보인다. 예, 안녕하세요. 카키마니입니다. 박선영입니다. 네, 오늘 또 왜 여기 온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방금 전에 왔잖아요. 아니, 다른 날에 나간다고. 오늘은 오늘의 인사를 또 해야 된다고.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뭘 테스트 하나요? 컴포트 타이어와 컴포트 타이어를 비교합니다.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타이어는 컴포트 타이어지라는 정도는 알게 되신 것 같은데, 그 컴포트 타이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두 가지 컴포트 타이어,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할지 항상 고민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정말 어떤 타이어를 선택해야 되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완전히 논란을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네.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오늘 또 타이어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타이어가 더 좋은지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볼까요, 빠르게? 네, 어디 계세요? 우리 빨리. 아, 지금 뭐지? 아니 저분이 뭔가 방송을 아셔. 뭔가 멋있게 등장하려고 하셔. 아니, 이 차 전설의 차 아닌가요? 와, 좋아, 안녕하세요. 좋아. 표정 봐, 표정 봐. 와, 진짜. 안녕하세요. 와, 진짜 우리가 너무나 기다렸던 그 두 분입니다. 저희 모카 직원분들이 뭐 이미 뭐 막 팬이라고 사인해달라고. 사인 받으러 오신 분들이 없었는데. 요새 썸네일 보고 막내 작가님 없으면 클릭 안 해. 아, 진짜? 절대 출연 안 시킬 거야. 컴포트 타이어 평소에 근데 타보신 적이 별로 없죠? 많이 없죠. 타이어 테스트 할 때 간혹 타보는데, 컴포트 타이어는 또 저희 영역이 또 아니니까. 근데 뭐 타이어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리고 사실 서킷을 누가 주행하겠어? 서킷 주행할 일 없어.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서킷을 저희가 굳이 온 이유는, 서킷을 타면 일반 도로 주행하는 것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가혹하게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10배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가혹하게 타이어를 다루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재성능을 발휘하는지 이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치를 압축해서 본다. 한 1년치를 압축해서 하루에 본다. 1년치를 30분 만에 볼 수 있어요. 네, 30분. 그거를 얼마나 이게 빠르게 노후되는지, 타이어는 얼마나 내구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 오늘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타이어가 더 버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강의 컴포트 타이어 찾으러 가시죠! 진행 잘한다. 잘한다. 가자. 오늘은 더 베스트랩과 함께 설렁설렁 서킷 투어를 시작으로 하고요. 같이 슬라롬도 해보고, 브레이크 테스트도 해보고, 구름 저항 테스트도 해보고, 랩타임 측정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모드를 다 통일화 해야 될 것 같아서 온도는 지금 에어컨 온도는 제일 낮은 단계, 송풍은 4단계. ESC로 어떻게 끄냐? 꺼짐. 아, 이렇게 둥실둥실 하는 차를 서킷에서 타볼 일이 있다니. 둥실둥실. 이런 차들이 브레이크가 오래 못 버텨서 많이 탈래야 탈 수도 없을 것 같고. 딱 첫 랩에 뽑아야지. 너무 좋다. 그냥 공도에서 타본 느낌으로는 금호가 더 잘 달릴 것 같은 느낌이었지. 얘도 타이어 한번 접어볼게요. 얘가 스포츠성은 좋은 것 같은데요? 스포츠성은 얘가 좀 더 좋은 느낌인데? 스포츠성은 얘가 좋네요. 자, 갑니다. 사람들이 그거가 더 부드럽다고 하대요? 너무 열심히 타는 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지금 풀이야? 이게 풀이야. 이게 다 밟은 거야. 오, 오버스티어가 나긴 하네. 이제는 조금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 난 여기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여기 너무 무서워. 브레이크가 안 쓸 수도 있어요. 여기 무서워. 요즘 컴포트 타이어 잘 나오는구만. 잘 버티는데요? 잘 버티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제스티인데. 괜찮고. 저렇게 오버스티어를 하면서 도셨어. 생각보다 타이어 그립이 좋은데? 컴포트 타이어 치고는 되게 잘 간다. 여기선 열심히 달리는 것 같아. 그나 말씀하셔가지고. 그나 말씀하셔가지고. 아이고. 2분 40초. 최 대표님이 진짜 목숨 걸고 탈 때가 있는데. 뭐 코너나 이런 건 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요? 이게 ESP가, 벤츠가 모든 차종 중에 가장 운전자한테 자유도를 들줘요. 그건 결국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건데, 저희 같은 환자들한테는 재미가 없죠. 재밌네. 우와. 괜찮은데? 우와.
금호 마제스티 9의 랩타임 결과는 2분 40초. 다음은 한국타이어 벤투스 S2AS가 장착된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똑같이 최정원 레이서가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잘 나올까? 근데 랩타임은 얘가 더 안 나와야 될 것 같은 게 길에서 타봤을 때 얘가 좀 더 부드러웠지? 컴포트스러웠기 때문에 서킷에서는 또 반대니까 일단 지금 훨씬 조용한데? 타이어 소음은 훨씬 조용해. 아니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달라? 질 것 같은데. 네,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랩타임은 질 것 같아요. 방금 연석을 일부러 밟아봤는데 네. 얘가 훨씬 더 알캉거려. 좀 더 많이 뭉개져. 어, 부드럽네. 아. 이게 랩타임이 더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 한타한테 비빌 텐데. 다음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너무, 아까 너무 최선을 너무 다해야 되는데. 다한 것 같은데. 그럼 금호라도.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어? 얘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요? 아니 근데 너무 소리가 없이 이렇게 가니까 좀 이상하죠? 얘가 뒤가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더 리니어하게 차가 얘가 더 좋은데? 아니 이런데 조용하니까 너무 이상해요. 이상해 이상해. 얘는 뒤가 따라와주네요. 희한하네. 아까 그건 안 따라왔는데 이 핸들로 전달되는 피드백이 좀 많이 달라 지금. 아 여기 무서워.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되는데 이만 어우 이렇게 구부라져. 아, 세상에. 그리고 스키듬 야, 자체가. 스키듬 자체가 이게 어. 소리가 좋다. 와. 이게 그 백몇십 개의 피치 때문인가? 120개! 무슨 스키듬 소리가 이러냐? 그니까. 아, 이상하다. 스키듬 소리가 조용하네. 얘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어, 그래요? 뒤가 빠져주니까. 리어가 선회가 되니까. 리어가 빠져주니까 얘가 내비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 차려. 랩타임은 과연 39초 03. 야, 1초 땡겼어? 1초가 빠르네. 야, 한국 타이어 보고 계시죠? 이 노면에서 타이어를 딱 비틀었을 때 스티어링을 줬을 때 걔는 약간 뱉어내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끝까지 물고 있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 지금 리니어한 느낌이네요. 그럼 우리가 컴포트 타이어 껴있는 차론 서킷을 탈 생각을 애초에 안 했었기 때문에 막연히 이거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뭐가 더 좋다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정말로요? 한국 타이어가 좀 더 비싸다는 걸로 그 금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인터넷은 그냥 금호가 슈퍼 타이어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가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서킷에서 1초는 엄청난 그치. 차이라 돈으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1초 줄이려면 진짜 타이어를 몇십 분은 써야 되니까. 네, 바로 이어서 빠르게 슬라롬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드라이버는 어령해, 그리고 저, 김한용이 번갈아가면서 각각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중간에 라바콘 길이를 다르게 해서 함정카드도 설치해봤습니다. 결과는 랩타임에서 한국 타이어 쪽이 우세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두 타이어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호 타이어 쪽은 조금 더 사이드월이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타이어처럼 운전자가 안정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세팅이었고요. 한국 타이어는 사이드월이 좀 더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립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코너링 그립에서는 한국 타이어는 그립을 서서히 풀어주는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차가 어느 정도 미끄러지면서 예측이 가능하고 더 샤프한 핸들링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금호 타이어는 초반 그립력이 높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계점이 왔을 때 갑자기 그립을 놓아버리는 느낌이어서 적어도 서킷 랩타임에서는 조금 불리했습니다. 어떤 게 이긴 것 같으세요? 사실 그립력 차이는
비슷한 것 같고요. 신기한 거는 이제 타이어 소음이 스피드 소음이 조용한 거. 그리고 얘가 약간 뒤가 따라와줘서 운전하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좀 버티는 느낌이 있고. 버텨서 그냥 진짜 끝까지 버텨주면 괜찮은데. 근데 버티다가 어느 순간 뱉어내니까 그게 살짝 거슬리는 느낌이 저는 있었는데. 그리고 좀 더 부드럽다고 하나? 얘가 약간 더 부드러운 것 같고. 소리에서 벌써 압도적으로 다르니까. 그리고 이걸 봤을 때 둘 다 한번 여기 접혔어요. 파이어가 완전히 접혔구나. 얘가 한번 여기 접은 건데 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여기까지 닿았다? 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요? 얘도 약간 자국이 여기 아 이렇게 접히는구나. 저기까지 접힌 자국이 있네요. 아 여기까지 접히는구나. 와, 이 컴포트 타이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리면 접히는군요. 레이스 환경에 적합한 타이어가 아닌데 여기 와서 참 객지에서 참 고생한다. 둘 다 그래도 이렇게 극한으로 해줬는데 이 정도 해주는 거 보면 일반 돌에서 운전하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테스트도 빠질 수 없겠죠.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 수차례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평균 값을 냈습니다. 한국 타이어 제동거리가 조금 더 짧긴 했지만 그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UTQG에서도 두 타이어 모두 AA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름저항 테스트. 자동차가 연비만 있는 게 아니죠. 타이어에도 연비 등급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정 속도로 달리다가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얼마나 흘러가는가, 이걸 테스트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타이어 연비 등급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연비 측정할 때도 이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테스트해봤는데요. 저희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구름 저항이 좋다 뭐 이렇게 말 말하는 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벤투스 S2AS가 조금 더 연비가 좋다고 하는데 진짜로 좋은지 우리가 테스트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저항 테스트. 저분들 보세요. 저 차 흔드는 거 저렇게 해서 조금 더 가겠다고 지금. 아 진짜요? 아 그거 그렇게 하면 효과 있습니까? 효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고의 레이서가 하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그럼 20km로 가다가 현주장님이 하나 둘 셋 해주세요. 그럼 등님 넣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란히 20km로 갈 거예요. 20이에요 20. 20에서 중립을 올라오기 확실히 금방 멈출 때. 저기 또 자꾸 그렇게 아, 요 차이가 있네. 요걸 극복할 수가 없네. 아무리 정확하게 맞추려고 해도 차이가 있긴 있네요. 있긴 있어요. 바꿔타. 저게 몸무게가 더 나가서 그래. 안 돼. 잘하실 수 있죠, 편집장님.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 20km를 맞추고요. 맞췄습니다. 하나. 중립. 차이가 나네? 아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똑똑하셔. 말해도 몰라 나 뭔 소리인지. 40입니다 하나 둘 셋 중립. 저쪽 라인이 더 잘 가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아니 되게 뭔가 음모론을 아니 어디 가세요? 왜 뒤로 가는 거야? 왜 뒤로 가시는 거예요? 아 되게 신기하다. 이게 이렇게 뭐지? 차이가 난다고요? 데일리카에 끼고 싶다. 영업 성공! 자, 구름 저항 테스트 했고요. 다음은 뭡니까? 충돌 테스트. 충돌 네? 테스트. 네, 갑니다. 옆구리 딱 대시고요. 마지막으로 진동소음 테스트. 빠질 수 없겠죠? 참가자들 모두가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를 타보고 한국 타이어가 진동소음 면에서 월등히 조용하다고 느꼈는데요. 구르는 소음, 심지어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스키드음까지 훨씬 조용하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조용한 건 이 패턴이 더 촘촘하니까 소음의 주파수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귀에는 적게 들리지만 실제 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단순한 계측 장비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되죠? 네. 아 모카 장난 아닙니다. 모카 보통 이 정도 한다고. 아, 누가 부르면 절대 오지 마세요 모카에. 누가 남은 건가요? 아우 너 저희 베스트랩을 항상 보면서 최정원 대표를 저렇게 못 꺾다니 내가 꺾어주고 말 테다. 그게 오늘인가요? 당연히 꺾어드려야죠. 꺾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채널빵? 일단 진짜 이길 자신 있어요? 뭐 어떤 조건이냐? 어떤 조건이냐고. 조건은 제 옆에 작가님 태우고 옆에 어령이 드라이버 태우고 타고 출발하고
두 분은 레이서시니까 르망 레이서처럼 저기서 뛰어와서 차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 걸고 안전벨트 메고 출발하시는 시동도 거예요. 걸어야 돼? 그러면 거리가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뛰어오느냐. 저기 100m 뒤에서 는 조금 그렇죠. 르망이면 원래 여기서 그치, 이 정도 뛰잖아. 이 정도죠. 그러면 저 난간 뒤에서 난간 뒤에 계시다가 아 이렇게 구경하다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바로? 그렇지 그렇지 난간 뒤에서 알겠습니다. 몇 바퀴 도나요? 두 바퀴. 나 이거 길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에이 뭘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어. 무슨... 여기서 행사를 몇 번 했는데 행사 때는 폰으로 다 박아놔서 이건 빠져나갈 길도 없어. 그래요. 편집장님의 실력을 한번 보자고. 그래. 궁금했는데 한번 이번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두 바퀴 안에 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잘 모르죠. 네. 어느 정도 거리가 해봐야 날지 해봐야 되는데 뭐... 야 근데 일단 이거 시동 켜고 ESP 끌려면 이거 한참 그치. 찾아야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것 같아 이거 같아. 저희가 타는 차는 그러면 타이어가 뭐가 껴 있는 거예요? 하우타이어 S2 AS가 껴 있어요. 아, 그럼 이 정도 베네핏은 주시는 건? 그치 저게 1초가 더 빠르니까. 두 바퀴니까 2초는 그래도 먹고 들어가는. 어떻게 될지 아... 아주 그냥 쫄립니다. 빨리 한번 타보시죠. 빨리 가시죠. 살다 살다 별걸 다 해보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고! 출발! 가자! 어, 이렇게 한다가! 뭐, 생각보다 오, 야, 많은데? 많이 가는데? 시동, 시동! 아무래도 최대표님이 못 쫓아오시겠지? 야, 벌써 1번 코너 지나가고 그러니까. 있어. 아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요. 아 이게 힘들겠는데. 아.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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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영끌 주행이다. 뒤가 한번 내려서 진짜 잘 따라와준다. 에어컨 껐지? 껐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지금. ESP 오프에 에어컨 꺼줬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지. 자 금호 타이어가 이기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우리 졸라 빨리 뛰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여유 부린 거 아니야?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이래도 안 보여? 잠깐 내가 왜 이렇게 잘 타지? 오늘 무슨 일이시죠? 나 왜 이렇게 잘 타지? 설계당한 거였어. 그러니까 설계당했네. 그냥 게임 끝난 거 같아요. 게임 끝난 거 같습니다. 대표님 조금 봐드릴까요? 한 바퀴 더 남았습니다. 보인다. 아 이제 보인다. 저 보이십니다. 보인다고 안 돼 안 돼. 보여요? 보여요? 보여 안 돼. 보인다. 보인다. 보여 안 돼. 날리면서 타고 있어. 야 저기 막 연속 밟는 소리 살벌하다. 아 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 야 못 잡겠다. 자 가는 거야. 실수를 안 할 리가 없는데. 초짜면 분명히 실수를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채널 빵했다. 현재님 운전 잘하시네. 그러니까. 잠깐 내가 이렇게 빠른가? 최 대표님을 이기는 최초의 그런 드라이버. 내가 이렇게 빠르다고? 내가 이렇게 빠르다니? 아 타이어 좋은데? 야 이 타이어 아까보다 더 괜찮은데? 뒤에 사람이 안 타니까? 아 잘 가다가 대표님 아 대박 아 졌다 졌어 자 이겼다 이겼어 오 이겼어 야 오 복할 와~, 와 브라보 브라보 와 연속 주행했는데 안 되네. 진짜 지금 타이어 잠깐만 조금 달리세요. 달리세요. 열나요. 연기 봐라. 불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열심히 탔는데. 야 브레이크에 연기 날 정도로 열심히 탔는데. 저렇게 정색하고 달릴 일이야 지금. 김한용 상대로 해서 저렇게. 아 우리 야. 역사상 최초 패배인데. 와 이거 모카한테 발리다니. 작업당했어 우리. 그러니까 설계당했네. 설계당했어. 와 베스트랩을 이긴 최초의 남자. 너무 밑밥을 까셔가지고 운전 정말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잘하셨어요. 내 손으로 아반떼컵도 내보낸 사람을.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 했는데요. 구름저항 테스트도 하셨는데 구름저항 테스트 처음 해보시죠? 아예 태어나 처음 해보는 원래 근데 그게 공식 테스트 있어요. 자동차 연비 측정할 때 중립에 넣고 80km에서 이게 멈출 때까지 얼마만큼의 속도로 줄어드나 이걸 측정해서요. 그걸 이제 기계에다 넣고 그리고 연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실험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실제 차하고 대입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특이한 경험 했습니다. 저보기도 하고 저보기도 하고 공도에서 느끼신 바와 서킷
타겟에서 느끼신 바가 반대셨잖아요. 그렇죠. 공도에서는 저 마제스티가 좀 더 스포티한 것 같은데, 스포티한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서킷에선 얘가 더 그립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얻었으니까. 또 뭐 있어? 타이어 마모도? 이게 평가하기 조금 애매해요. 너무 애매한데 너무 짧게 타서. 근데 얼마 안 타도 육안상으로 보기엔 얘가 훨씬 덜 달았어요. 얘는 요 가운데가 벌써 먹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제가 더... 저 차를 몰았고 최정화 대표님이 이 차를 몰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벌어진 것도 있어요. 우리가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진 않았어요. 아 맞아 맞아, 더 빠르게 탔잖아. 더 빠르게 타긴 했는데 연기가 막 깜짝 놀랐습니다. 불 나는 줄 알았어요 차에서. 요거는 판단에 맡기고. 네, 그 마모도는 살짝 모양을 보시고 어느 정도가 더 마모가 됐는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나와서 타이어도 테스트 해주시고 차도 테스트 해주시고. 테스트는 저희 환영인데 대결은 이제 안 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모카 박선영이었습니다. 베스트랩 최정환이었습니다. 베스트랩 어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